라하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푸우아테 장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우아테 장갑은 85레벨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베이스 좋은 건 이제 DB에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DB에서 보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누른 다음에 장갑을 한번 눌러보시면요. 여기 장갑 아이템이 나옵니다. 자, 그럼 장갑 아이템 클릭해 주시고 내려보다 보면 민첩하고 방어구 같이 붙은 게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상위가 용빈을 건틀리시고, 그 다음에 히드라 빈을 건틀리, 아룡 빈을 건틀리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셋 중에 베이스를 구하시면 되는데, 이 베이스 구하는 방법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푸우아테라고 하면 저항에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번개 저항에 감전된 적에 대한 치명타 확률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묶여있는 옵션을 구하시면 되는데요. 무조건 냉각된 적 피해를 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소에 더 비싸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상 상태 관련한 옵션을 써서 이제 푸우아테를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감전된 적에 대한 치명타 확률 이걸로 구하셔도 되고요. 저항 변경을 하게 되면 냉각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구매를 몇개 해놨는데요. 지금 번개 저항이 있죠? 이 상태에서 저항 변경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번개 저항이니까 냉기 저항으로 변경해주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변경을 했을 때 수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에 냉각된 적 명중 시 피해가 났다면, 한번더 다시 번개로 바꿨다가 다시 냉기로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수치를 높게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냉각된 적 명중 시 피해가 35%잖아요. 그럼 이걸 번개로 돌려주세요. 자, 변했죠? 그럼 다시 돌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45%나 맞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치를 작업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뭐할 거냐면 이제 분열을 해볼 겁니다. 자, 40% 조금 아쉽죠? 그러면은 다시 냉기를 번개로 돌렸다가 다시 번개 냉기 돌려주면 39%. 장난하냐? 45%. 좋아요. 5개 전부 다 수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45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옵션이 4개 중에 하나가 분열이 되는 건데 여러 개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옵션이. 이런 거는 이제 섬뜩한 화폐를 이용해서 소멸을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소멸의 오브 있고, 총죽여 있죠? 그래서 접두에 붙은 걸좀 제거해주면 편하게 전멸을 살릴 수 있겠죠? 이거 옵션이 5개니까 섬뜩한 불씨 하나 발라주고요. 이렇게 해서 접두어를 하나 지워주면 4줄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씨앗 발라주고, 4줄을 만들어줍니다. 4줄. 이거는 속성만 제거해주면 되겠죠. 분열의 오브를 바를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한번 가볼까요? 과연 저는 분열의 오브를 통해서 이득을 볼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의 오브는 현재 9.1딥, 9.2딥, 9.3딥 정도 하고요. 그리고 완제, 그러니까 분열이 성공하면 하나의 베이스가 40딥이 넘습니다. 자, 갑니다. 총 5번이에요.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실패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무조건 성공합니다. 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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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게 발랐다. 이거는 무조건 됐지. 안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성공. 저는 2개 성공했을 것 같아요. 2개는 뜨죠. 자, 공격 시 화염 피해 분열이 됐고요. 민첩 분열됐고요. 아, 야, 진짜, 야! 자, 방어도 회피 됐고요. 정확도? 하나 됐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본전이라고 볼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지금 이 베이스로 했을 때 얼마나 하는지 봐야 돼요. 와, 진짜, 쉽지 않아. 기본적으로 일단 매물 자체가 없네요. 이거는 직접 발라서 만들 수밖에 없고요. 어쨌거나 4개를 실패했어요. 너무 슬픕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이걸로 제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팔아줄게요. 이거 팔아주고, 이거는 수정을 좀 거칠 수는 있어요. 액자를 쓸려면은 한번 뽑아 봅시다. 자, 민첩이 나왔는데 지워요. 민첩 지웠죠? 그럼 다시 발라요. 아, 생재생 말고. 자, 날렸죠? 다시. 히밀티어 나쁘지 않아. 히밀티어의 냉각 명중 피해, 거기에 정확도 있죠? 그럼 이거는 팔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이렇게 발라놓고, 그냥 거래소에 대충 올려놓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장갑 같은 경우에, 이제 냉각된 적 명중 피해. 이거는 토샷도 많이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 속도를 발라주는 게 좋아요. 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기 전에 중요한 건 퀄리티를 조금 올려주시는 게 좋은데, 퀄리티가 없기 때문에 보철 방어구를 조금 발라주는 게 좋겠죠? 자, 발라서 이제 전미화 하나에 주문 억제 1티어도 뜨거든요. 85레벨부터. 그래서 주문 억제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카오스 저항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면 뭐, 전지력을 할 거다. 그러면 뭐 스탯을 붙여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에센스의 여유가 별로 없다면 계속 돌리는 것보다 여기서 소멸을 하고 전미화 변경물 간 다음에 카오스 재련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돌려보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그냥 돌리기 좀 아쉽잖아요. 그러면 액자를 좀 꺼내놓고요. 여기에 이렇게 크래프팅 해놓으면 접도어가 막혔기 때문에 전미화의 옵션이 들어가는데 정확도가 2티어 나왔네요. 자, 힘 1티어 나왔네요. 아, 이거 정말. 이게 나중에 제가 쓰려고 좀 만드는 건데, 카오스 저항이 2티어 나왔네요. 좀 아쉽습니다. 정확도 1티어 또 나왔네요. 와, 뭐야? 제가 운이 조금 좋네요. 주문 억제 1티어 뽑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야수관을 가서 털짐승 어미를 통해서 전미화 변경 불가를 붙이시면 되겠죠? 자, 붙인 다음에 냉기 전환을 접두어에 달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발라주고요. 작업대에서 이제 뭘 하나 막아주면 돼요. 뭘 막아주냐? 어허허. 토사채잼 막아주고 싶네요. 그냥 기분이에요. 그래서 냉기 전환이 이렇게 떴습니다. 원트에 잘안 뜨는데, 운이 좋게도 잘 나왔죠? 그럼 여기에 생명력 최대치 박아주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조금 더 좋게 만들려면, 그냥 액자를 박아서 뭐 하이브리드 생명을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푸우아테 장갑 만드는 방법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즌 초반에도 그렇고, 냉각된 적 명중시 자체를 구하기는 좀 가격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번개나 화염 쪽 푸우아테로 구하셔서 저항 변경을 하신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싸게 제작을 하실 수 있으니까 까먹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바.